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맘이에요. 오늘 제가요, 분갈이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화분,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에서 이제 협찬 들어온 화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분갈이 할 건데요. 분갈이 할 아이는 이거, 실버스타. 이 아이는 지금, 1년 반 여기서 이제 자랐는데요. 분갈이를 안 해줘서 그런지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하고 또 이거는 이거 보고 핑크 딥스라거나 핑크 프리티인가? 하여간 이름도 이거. 타협을 한 번도 못 해줬어요, 이거는. 왜냐면 막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쳐지더라, 입장이요. 그래서 이걸 가려줘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이거 처음으로 이거 띄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타협이 많이 졌네요. 실버스타 이름도 잘 지으셨네요, 저는. 듣기 좋아요, 실버스타. 이제 굵은 뿌리만 남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두고. 한번 털어볼게요. 이것도 얘는 이제 새 뿌리를 열어 쫙 내리고 있고 먼 뿌리는 다 싹었네요. 이거. 근데 이거 한 몸이에요. 이거 가지고 심어주도록 하고요. 이것도 한 몸이 아닐 것 같아요. 뽑아볼게요. 이거 한 몸인가 봐요. 이거를 그냥 앉혀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안석을 조금 깔을게요. 이거 흙도 이제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사장님 보내주신 걸로 이제 분갈이 할 거예요, 여기다. 얘는 입장이 잘 떨어져요, 이거는. 흔들면 떨어지기 때문에 흙도 많이 안 뜰고.
이제 마사는 위에 덮을게요. 이쁘죠? 얼큰 넣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좋겠나. 근데 이거 좁은 거는 헉 여기 넣기가 힘들어요. 이게 큰일이네. 넣기가 문제가 와요. 여기에다가 이거 심으면 올릴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높이 심을게요. 이렇게 해서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핑크 프리티하고 실버 시타 어떠신가요? 이쁘죠? 오늘 이제 분갈이 이렇게 얼망절망 다육이 화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